안 되는 거예요? 아, 나도 그건 잘 그렇게 안 되게 최대한 노력 중이에요. 아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? 제작 중인 옷들 일단 다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? 일단 긴급 이사회 끝나고 다시 얘기해요. 예, 알았어요. 콜라보 날아가면 우린 어떻게 해요? 그러게 말이에요. 아, 참 안 팀장도 너무하네. 아, 하청회사들은 보호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아무리 승준 안 끝났어도 우리까지 나몰라라 하면 어떡해. 친정 가는 며느리가 물길어다 놓고 가겠어요. 그게 무슨 얘기예요? 맘 다 정리하고 친정 가는 며느리가 시댁 식구 먹을 물 길어다 놓고 가겠냐 이 얘기예요. 아, 팀장 얘기하는데 친정은 왜 나오고 물 길러 가라는 얘긴 왜 해요? 아무튼 연식 씨는 입만 열면 2% 부족이에요. 만석 씨 너무해. 만석 씨 마음 변했죠? 마음이 변하다뇨? 현경 경영 끝나면 크루즈 여행 간다더니 그것도 꽝이고, 날 풀리면 승마 가르쳐준다더니 그것도 꽝이고, 맨날 회사에 처박아놓고 청소만 시키고, 우울해. 사람하고는 알았어요. 우리 이번 주말에 승마 갑시다. 진짜요? 어머, 어떡해. 나 승마복 없는데. 승마복은 어디서 팔아요, 만석 씨? 아빠, 손 프린팅 물량 끝났어요. 검수 그래, 넘겨주세요. 그래, 알았다. 저, 승주야, 만석 씨가 이번 주말에 승마 데리고 가준다는데 나도 같이 가자. 송 프린팅 송지윤 씨랑 같이 가면 어때? 제가 그 사람하고 거길 왜 가요? 아줌마, 저 그 사람한테 진짜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그만해주세요. 저 가요.